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만 조금만 양해를 구할게요. 오늘은요, 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메이크업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찐! 올리브영 추천템 제품으로 해본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도 올리고 라이브도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때 보여드렸던 제품들과 또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사랑받은 올리브영 어워즈템 제품들도 같이 준비해서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을 완성해보았습니다. 뭔가 FW의 느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은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딱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진짜 여러분, 감기 진짜 조심하세요. 제가 이거 편집할 때쯤엔 좀 나아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다음날 됐더니 막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컨디션이 똑똑똑똑똑 떨어지더니 다음날에는 갑자기 콧물이 막 나고 감기가 유행이라는데 진짜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스킨케어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짠! 바이오힐보 판테셀 리페어 시카 크림 미스트 제품이고요. 제가 겨울 추천템으로도 소개해드렸던 제품이죠. 보시면 이렇게 지금 크림과 미스트층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보습감 있는 미스트로 토너 대신에 간단하게 한번 해주고요. 이거 진짜 그냥 수시로 여러분 뿌리기 너무 좋아요. 진정 플러스 보습감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건조할 때 뿌려주시면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올영 추천템이죠.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제품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슥슥 뿌려줄게요. 제 영상에 나온 횟수만 해도 엄청날걸요? 써본 사람은 다 안다는 그 수분 앰플. 저처럼 수부지이다, 속건조를 많이 느끼신다, 그리고 수분 충전에 정말 확실한 기능을 갖고 있는 앰플 찾으시는 분들께는 이 웰라쥬 블루 앰플 진짜 추천드려요. 꾸준히 나오는 스킨케어 공병템이 딱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제품입니다. 완전 추천. 진짜 추천.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이번에는 올리브영 어워즈템을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무려 올리브영 크림 부분 1등 제품입니다. 바로 크림계의 킹 오브 킹. 짠!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제품이고요. 이거 저도 작년부터 제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을걸요? 대체불가 1위 수분크림이라 불릴 만큼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크림 부분 1등을 달성함과 동시에 2019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무려 5년 연속으로 올리브영 어워즈를 수상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금 약간 스포를 드리자면 매년 올리브영 어워즈 수상템들이 나오잖아요. 진짜 예전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리브영 어워즈템 영상도 하나 준비해올 예정인데 진짜 어워즈템 조사할 때 얘가 계속 나와요. 이게 바로 본품인데요. 10가지 민감 특화 시카 성분이 들어있어서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줄 수 있고 100시간 동안 수분을 충전해줄 수 있는 진정 수분 크림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써봐서 아는데 제형이 완전 이렇게 보시면 탱글탱글해요. 산뜻한 수딩 젤 제형이라서 부드럽게 발리면서 끈적임 없이 수분감을 충전해줄 수 있는 수분 크림이거든요. 또 민감성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 남동생이 트러블 피부라서 올리브영에서 본인이 딱 쓰는 몇 개의 스킨케어 제품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수딩크림을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또 이 닥터지 전체 제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수부지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크림입니다. 산뜻한 제형이라서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사용해주기 되게 좋아요. 제품 보시면 지금 엄청 귀엽잖아요. 이번에 올리브영 크림 부문 1등 어워즈 수상을 기념해서 이렇게 너무 귀여운 짱구 콜라보 한정 패키지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려 70ml짜리 본품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짱큰 짱구톡까지 증정되는데요. 전 짱구 짱아 부리부리 대마왕 중에 저는 이렇게 귀여운 짱구가 나왔습니다. 무려 이 본품 두 개와 짱구톡이 들어있는 이 어워즈 기획 세트는요, 올리브영 어워즈 행사 기간 동안만 만나보실 수 있고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올영 세일 기간 동안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더블이면 진짜 구매할 만하고 거기다 이 본품 두 개에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데요. 두 제품의 그림이 또
달라요. 그래서 더 소장가치가 뿜뿜하죠. 이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수딩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올영 세일 때 할인도 더 받으시고 이 짱구 콜라보 어워즈 제품으로 꼭 쟁이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선크림에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이거는 셀퓨전시 토닝 선스크린 100 제품입니다. 얘도 제가 이번 연도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얘가 또 약간의 톤업 기능이 있는데 엄청난 톤업 효과를 가진 제품은 아닌데 자연스럽고 마무리감을 엄청 매끈매끈하게 잘 표현해줘서 메이크업 베이스용으로 사용하면 딱 좋더라고요. 특히 여행 다닐 때 진짜 잘 쓰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진짜 감기 너무 조심하세요. 계속 코가 더 막혀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앞에 보습감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메이크업 베이스는 넘어갈 예정인데 제가 또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많이 보여드린 제품 중에 이 매드피치 글로우 필터 프라이머 제품이 있거든요. 댓글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느 단계에서 바르는 게 좋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크림 바른 후에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용해주 좋아하는 두 제품도 같이 갖고 와봤어요. 그나저나 오늘 저 미팅 가기 전에 겸사겸사 지금 촬영하는 건데 컨디션이 이래가지고 갈 수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굉장히 큰 고민이 바로 이 다크서클이었거든요. 올해 제가 제일 잘 쓴 컨실러 제품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제품이고요. 저는 3호 코렉트 베이지 필리밀리 S812호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컨실러 제품도 아마 리뷰에서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품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더샘 제품에 제일 손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일단 팟 하나에 세 가지 컬러나 들어있어서 하나로 딱 끝낼 수 있으니까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고 비교적 단단한 느낌인데 단단한 만큼 지속력이 좀 괜찮아요. 제형감도 딱 좋고 지속력도 딱 좋고 다크서클 가릴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즘 저의 또 애정템인 얼마 전에도 보여드렸었죠.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한 번 더 이렇게 두들기고 나서 베이스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저의 또 어나더 추천템 베이스는 요거 사용해주겠습니다. 요거는 피 쿠션 글래스. 저는 1.5 피치 글래스를 갖고 왔어요. 내가 올해 무슨 쿠션을 제일 많이 썼더라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립 리뷰 찍을 때, 수정 화장으로 들고 나갈 때, 그냥 메이크업 할 때 등등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 피 쿠션을 항상 썼더라고요. 이 제품은 진짜 요거 하나만 딱 사용했을 때도 지속력도 그렇고 피부 표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되게 파데만큼 마음에 들었어요. 대신에 되게 얇고 투명하게 발리는 제품이다 보니까 커버력이 엄청 좋진 않거든요. 저처럼 컨실러 제품을 사용해주고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얘 지금 뭐로 바르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거 그거예요. 얼마 전 또 추천템에서 요즘 잘 쓰는 제품으로 또 소개해드렸던 이 더툴랩 커버 듀오 세트를 요즘 되게 애용하고 있는데 이 멀티 스태커 이 브러쉬 되게 작잖아요. 근데 쿠션 발라주고 할 때 너무 괜찮아요. 마무리는 다시 이 퐁실퐁실 퍼프 얘로 이렇게. 피부 표현 보이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진짜 베이스 조합 미쳤다. 이렇게 돌릴 때마다 투명하게 연출되는 이 글로우함이 너무 예뻐요. 하이라이터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투명한 광. 저는 여기서 무조건 픽서를 한번 뿌려줍니다. 어반디케이 올나이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 제품이고요. 아, 콧물 냄새. 솔직히 제가 써본 픽서 중에 어반디케이 제품이 가장 이 코팅력이 좋다 해야 될까요? 냄새는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파우더. 딱 필요한 부분에만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이번 저의 진짜 최애 파우더일 것 같아요. 이 파우더 스웨이드 제품이고요. 메이크업이 잘 뜰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우리 쉐딩도 해줘야 되니까 저는 이마광을 좀 싫어해서 이런 부분 위주로. 그 다음으로는 요거 루나 프로포토 피니셔 이오 블러 파우더거든요. 흰기가 많이 도는 파우더예요. 피부에서 좀 밝혀줘야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팔자주름 가릴 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오는 이렇게 핑크 컬러가 돌아서 저 같은 쿨톤 분들 피부에 잘 맞으실 수 있는데 웜톤 분들은 좀 제가 또 찾아보니까 클린 파우더 얘는 또 베이지 컬러거든요. 피부 톤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쉐딩이랑 브로우
브로우를 한 번에 들어가 줄게요. 요즘 제가 브로우법을 조금 바꿨거든요. 이거는 투쿨포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 로덴 쉐이딩 뉴트럴 제품입니다. 투쿨포스쿨 쉐딩이 원래는 쿨톤용의 모던, 웜톤용의 클래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사이 1.5호 뉴트럴한 컬러가 나왔어요. 딱 발견하고부터 쓰는데 여기 쉐딩 가운데 컬러, 저는 좀 눈썹 숱이 많은 편이라서 쉐딩 해줄 때 베이스를 깔아주고 시작하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컬러로 바로 이어서 코 쉐딩까지 들어갈게요. 제가 오늘은 이 투쿨포스쿨 쉐딩을 갖고 온 이유가 올리브영 어워즈 거의 한 7년 동안 1위 하고 있는 제품이래요. 계속 너무 그 다음 영상 자꾸 스포해서 좀 말을 안 하고 싶은데 그 이후로부터 뭔가 눈이 가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단한 친구였구나 하면서 좀 다시 또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필리밀리 851번. 이 제 최애 쉐딩 브러쉬. 우리 브로우 하고 있었잖아요. 웨이크메이크 아티스트 하드펜슬 3호 그레이 브라운 컬러거든요. 비어 보이는 부분이 딱 있어요. 그런 부분 위주로만 펜슬로 이렇게 채워서 그려주시면 눈썹이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여요. 브로우 카라는 에스쁘아 더 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토프 컬러거든요. 제가 한참 눈썹 결 살려주는 그런 메이크업에 빠져가지고 거의 투명한 브로우 카라만 쓰다가 요즘은 다시 눈썹을 좀 한 톤 밝혀주는 게 또 좋더라고요. 왜 밝혀주게 됐냐면 개인적으로 요즘 에스파 닝닝님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예전부터 닝닝님이 되게 좀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요즘에 진짜 너무 약간 미모 리즈? 미모 포텐이 터지신 거예요. 사진들을 찾아봤는데 일단 제가 느낀 부분은 뭔가 눈썹 모양과 눈썹이 되게 밝아졌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갑자기 밝은 눈썹이 땡겨가지고 뭐 아무튼 그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 저도 좀 메이크업에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요즘 눈썹에 좀 변화를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 찝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또 추천템으로 열심히 소개해드렸던 요거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3호 뮤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좀 의아하셨을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클리오 팔레트 중에서 가장 신상 팔레트잖아요. 격쿨톤의 5호 컬러를 제일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 손이 제일 잘 가는 팔레트는 이 3호였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 메이크업의 근본은 음영 컬러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음영 컬러만 딱 들어있는 그런 팔레트다 보니까 하나쯤은 소장하고 있으면 활용도도 좋고 계속 쓸 수 있는 팔레트일 것 같아서 이 팔레트를 가장 추천드렸었거든요. 카페인 플레저라고 불리는 딱 기본적인 뮤트 베이스 컬러입니다.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베이스를 한번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컬러는 드라이 애프터눈이라는 컬러인데 이 로즈 컬러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드라이 플라워를 좀 연상하게 하는 그런 뮤트한 말린 장미 컬러. 그리고 여러분 요즘 제가 메이크업 할 때 좀 바뀐 포인트가 있다면 저 원래 이 눈꼬리 부분 뒷부분이랑 이 앞머리까지 이렇게 이어주는 거는 똑같은데요. 트임 부분에 되게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언더 부분, 삼각존 부분까지 음영을 좀 진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음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컬러 있죠? 이 로즈 라인 중에서 가장 진한 컬러 파이어트 2라는 컬러로 아이라인 그려줄 부분보다 조금 더 두껍게 마지막 음영을 깔아줄 거예요. 삼각존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트여 보이도록. 그나저나 저 메이크업 영상도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네요. 그쵸? 찍어놓은 거 많은데 아직 편집을 못했어요. 어디 가고 할 때 틈틈이 많이 찍어놨거든요. 아, 편집을 못했어, 편집을. 딱 여기까지만 음영 넣어주는데 이국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제 눈화장에 치트키 작업들이 남아있어요. 일단 애교살을 빠방하게 만들어줄 거고요.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 3호 진짜 컬러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음영 컬러랑 펄라이너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3호 컬러는 언더 컬러와 컨실러 컬러가 딱 들어있는 조합이에요. 눈을 이렇게 떴을 때 밑에 언더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 애교살 라이너를 하나 그려주고 애교살 부분에는 이렇게 밝혀줍니다. 애교살이 이렇게 빡 살아나거든요. 이때 제가 좋아해주는 거는 이제 애교살 펜슬 이 위에 이 연필 타입의 섀도우들이 좀 더 밀착력 있으면서도 그 펄감이 잘 살아나더라고요.
스포스쿨 포르타주 펜슬 95 쉬어 누드 컬러입니다. 진짜 요번에 진짜 뽕 뽑도록 잘 쓰고 있는 컬러. 갑자기 입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 클리오 팔레트에는 보시면 355 뮤트 라이브러리는 다 음영 컬러, 매트한 컬러만 있기 때문에 펄 제품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싱글 섀도우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팔레트에 펄이 있더라도 꼭 쓰는 거는 두 개 정도? 어쩔 때는 하나만 쓰고 갖고 있는 싱글 섀도우로도 충분히 평소에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평소 메이크업 할 때 잘 쓰는 거 두 개 정도 갖고 와봤는데 이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처음에 살 때 기획 세트에 같이 있었던 클리오 싱글 섀도우예요. 스틸 뮤트라는 컬러고요. 이 팔레트랑 진짜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컬러. 그래서 이 컬러도 되게 잘 쓰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바비 브라운 럭스 아이 섀도우 리치 스파클 문스톤 컬러거든요. 이게 스틸 뮤트보다는 조금 더 베이지빛이 도는 컬러예요. 이거 사용해줬을 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바비 브라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눈두덩이 위에 살짝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살살살살 애교살 부분에 조금 더 펄감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펜슬 그려준 부분에다가 한번 이렇게 쓱쓱 지나가게 해줘도 그 펄감이 딱 붙어요. 이렇게 해주면 제가 요즘 데일리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컬러를 보여드렸고요. 아이라인도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삼각존 부분을 한 번 더 그려줄 거예요.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로지 뮤트 컬러고요. 아이라인 그려줄 컬러는 페리페라 스피디 펜슬 라이너 1호 멜로이 블랙 컬러입니다. 우리 여기 아까 섀도우로 빠방하게 해줬잖아요. 중앙부터 해서 살짝 강조를 해주면 확실하게 뒤트임이 돼요. 그리고 아이라이너. 요즘 제가 어딜 가더라도 아이라인 뭐로 그리셨어요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근데 진짜 그 주역템이에요. 컬러도 이게 약간 뮤트한 브라운 블랙? 제가 딱 아이라이너로 사용해줄 때 제일 좋아하는 컬러예요. 요즘 제가 좀 미팅 다닐 일이 좀 많았어가지고 여러 브랜드 담당자님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요. 보시는 분들마다 저한테 아이라인 뭐 썼냐고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이 페리페라 엄청 영업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아이라인 그려줬으니까 타입 소프트라는 가장 어두운 브라운 컬러 있죠? 방금 그려준 아이라이너 윗부분을 살짝 풀어줄게요. 그 눈화장의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진짜로. 마지막으로 프로웨이 딥 포커스 펜 아이라이너 다크 브라운 컬러로요. 이 눈꼬리 여기를 한 번 더 다듬어주는 느낌으로 쫙 빼줄게요. 번지는 것도 좀 더 덜하고 뭔가 존재감이 딱 생겨서 눈매가 더 또렷해 보이거든요. 마스카라는 이거 갖고 왔습니다.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이오 볼륨 컬링 제품이고요. 이거 원래도 제 최애 마스카라기는 했는데 어즈템 공부하다 보니까 이 킬래쉬가 1위를 엄청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다시 보고 다시 또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조건 검은 뚜껑에 볼륨을 추천합니다. 볼륨이면 좀 과하게 발리는 제품들이 많은데 얘는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그냥 진짜 앞으로 쭉쭉 잘 나가요. 어? 코가 뚫린 것 같아. 그렇게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은 오늘 끝입니다. 블러셔는 저는 또 블러셔를 함부로 못 바르기 때문에 제가 이 메이크업 할 때 잘 사용하는 블러셔들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요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치크 95 아몬드 바닐라 컬러고요. 2AN 듀얼치크 핑크 페탈 컬러예요. 보시면 여기 가장 밝은 살짝 톤 다운된 핑크 베이지 컬러 있거든요. 요거를 전체적으로 베이스로 깔아주고 이 핑크 페탈의 가장 어두운 컬러 요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요즘 저 이 피카소 꼴레지온이 14번에 요거에 완전 꽂혔거든요. 요즘은 또 블러셔를 이 밑에다가 칠해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베이스를 낭낭하게 깔아주시고요. 칙칙해 보였던 전반적인 얼굴 느낌에서 뭔가 좀 더 화사한 톤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 핑크 페탈의 가장 어두운 부분. 아우 감기 정말. 바로 밑부분에다가 조금 더 좁은 영역에 요즘 제가 제일 잘 바르는 조합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립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발라줄 느낌은 바로 딱 이 조합입니다. 이렇게 하트퍼센트 도트온 무드 립 펜슬 이호 크리미 핑크 컬러 사용해줄 거고요. 3CE 블러매트 립스틱 로지니스 컬러 사용해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3호 맘찍 로즈. 립은 하나만 딱 발라줘도 사실 예쁘기는 하지만 조합만 잘 맞는다면 여러 가지 같이 섞어서 발라줬을 때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거를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일단 이 크리미 핑크 컬러로 저는 이 가장자리 라인이 이렇게 또렷한 편이 아니라서 라인을 한번 따주고요. 손으로 블렌딩을 해주세요. 입술 산 부분은 살짝 더 오버되게 해서 손으로 조금 더 번짐 효과를 주세요. 그 다음으로 제가 요즘 데일리로 제일 잘 바르는 컬러 이 3CE 로지니스 컬러로 너무 진하게는 말고 한번 쓱 해서 펴발라주는 느낌으로. 이거 색깔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요게 딱 요즘 저의 데일리이긴 하거든요. 입술 너무 동동 뜨지 않으면서 예쁜 핑크 컬러를 연출해주는 요즘 제가 진짜 제일 잘 바르는 컬러거든요. 여기에 조금 더 톤 다운된 느낌이랑 촉촉한 느낌을 더해주고 싶어서 페리페라 맘찍 로즈를 위에 살짝 더 얹어주겠습니다. 색감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맘찍 로즈가 웜톤 베스트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웜쿨 모든 분들께 호환되는 그런 핑크 컬러라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이렇게 로지니스 위에 살짝 더 얹어줬는데 느낌이 달라지죠? 저의 최애 조합이에요. 이 조합은 꼭 한번 발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오늘 진짜 컨디션도 너무 별로 안 좋고 목소리도 요렇고 그래서 화장 안 먹을까 봐 진짜 걱정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원래 하던 그 메이크업 느낌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잠깐만 하이라이터 안 발라줬어. 하이라이터 어머 여러분 아직 가시면 안 되고 하이라이터 하나만.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하이라이터 아이스 핑크 컬러고 작년부터 열심히 여러분들께 영업한 하이라이터인데 진주빛 핑크펄 하이라이터거든요. 많이 얹어도 절대 사이보그 되지 않는 그런 안전빵 하이라이터예요. 쉬머하면서도 되게 고급스럽게 떨어지는 하이라이터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메이크업 끝! 이렇게 해서 제가 기존에 추천드렸던 제품들과 몇 년 연속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들로 한번 메이크업을 쇼라락 해봤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영상 찍으려고 한 메이크업은 아니고 요즘 제가 데일리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저번 추천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저의 이 올리브영 추천템 메이크업 영상까지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제품 있으시다면 이번 올영 세일 기간에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외출 준비를 하고 또 예쁜 척 모드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얼른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 Promised you my time, and I'm giving it to you, babe. So why you being accusive? Your emotions running wild. If you don't calm down, I can't stay. Breathe in, breathe out. Let me speak now. What happened was over.